선배 예수님, 오늘은 1월 29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당신은 누구시길래 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이 마음 설레이게 하나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이 마음 설레이게 하나요? 매력이 뚝뚝 떨어지시는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지는 것은 그에게서 매력이 느껴질 때이고 끌어당김이 있을 때입니다. 학창시절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등굣길에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걷는 시간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집을 나서기 전 종이 쪽지에 빽빽히 적어 한줄 외우고 또 걷다가 한줄 외우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시간이 매일 같으니 학교 가는 길에 남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마주치게 되고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그 남학생도 쪽지를 펴서 외우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거의 매일 마주치게 되었지만 말 한마디 건네보지도 않았고 지금 어딘가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학생은 잠깐 잠깐씩 궁금했습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성실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병든 이를 고쳐주고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궁금해한다는 것은 그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느 고향 사람이고 무엇을 하던 사람이며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디에서 왔나, 이름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면 취미가 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더 좋아지면 음식을 같이 먹으며 서로 마주보고 행복해 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성경 안에 기가 막힌 보물들이 많이 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길을 따라 말씀 여행을 하다 보면 관상이 저절로 됩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그분이 하는 손의 움직임, 발걸음, 뒷모습, 옆모습,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 눈빛과 말씀하시는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실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사무쳐오는 그리움과 사랑에 푹 빠져버립니다. 오늘 지그시 눈을 감고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렇게 말입니다. 내 앞에 오셔서 미소 짓는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럼 오늘 더더욱 행복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